자, 여러분, 일단 시험 공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시험 공지, 저희는 시험을 8주차, 그죠? 8주차 이제 정규 시간을 볼 예정입니다. 월요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시험을 보고, 이제 화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월요일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대면입니다. 혹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점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따로 나갑니다. 본 교과목은.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통계학과 김성원입니다. 혹시 시험이 네. 그 문제 유형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제 유형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러게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질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랑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묶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강의 내용을 일단은 다 당연히 이해하고 계셔야지 도움이 되는 건 맞고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같이 한번 시험 예제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봅시다. 일단 시험은 대부분 주관식이고요, 당연히. 시험은 대부분 주관식이고, 다만 이제 객관식이 일부 나올 예정입니다. 잠깐 한번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봤던 거를 잠깐 같이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자연처리 과목에서 봤던 중간고사인데, 그때 한 10문제 정도 나왔었고, 뭐,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 true, false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묻는 것좀 있고, OOPTIM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놈 계산해봐라,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ackpropagation 계산해봐라,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NN이 이제 왜 좋냐, LSM 왜 좋냐,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장점, 단점 뭐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attention이 뭐냐, 이런 거 한번 서술해봐라. 아직 우리는 이거 배우진 않았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감이 잡히셨나요? 주관식 위주로 아무래도 나오게 되고요. 객관식은 전체에서 한 10%에서 20%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네, 더 없으시면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그,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다들 늦지 않게 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교과목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기말 프로젝트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발표는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겠다, 어떤 연구를 이제 대학원생분들은 특히 연구 수행한 결과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저희 월요일, 이게 기말고사 이제 전주 7주차입니다. 아, 네, 출석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A9 D0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2시간 동안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한 팀당 최대 10분 발표입니다. 평가 방식은 이제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평가하게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네, 저는 좀 제가 괜히 평가했다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바이어스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학생들 간의 피어 리뷰이고요. 평가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왜이 연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게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제 여러분들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결국 푼다는 말은 기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기존에 비슷한 방법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안한 방법이 결과가 좋은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설득력 있게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이렇게 평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 10점 스케일이긴 한데 2, 5, 8, 10, 4개 중에서 객관식으로 서로 간에 평가를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더 이상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점은 좀 많이 아쉽다. 5점은 약간 아쉽다. 8점은 그래 잘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로서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서로 간의 평가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 학점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고요. 지금 저희 수강생이 41명입니다. 대학원생 20명, 학부생 21명. 대학원생과 학부생은 학점도 별도로 나갈 거고요. 프로젝트도 지금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팀 배정은 저희가 4, 5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팀 배정을 랜덤하게 할 예정입니다. 즉, 대학원생 21명이서 랜덤하게 팀. 그 다음에 대학원생 20명이서 랜덤하게 팀 구성입니다. 랜덤하게 팀을 구성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간에 뭐, 그죠, 뭐 있을 수 있죠. 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죠, 뭐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랜덤하게 하니까 애초부터 그냥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당연하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고려해서 팀 배정하겠습니다. 그죠? 같이 하고 싶은 친구는 메일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분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랜덤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반드시 본인의 작업물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로 가져오시는 게 다른 사람의 결과물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굉장히 큰 이제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말 프로젝트로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부생 같은 경우는 연구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결과까지 도출된 것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으네요. 어떤 문제를 풀 거고 해당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근데 그런 과거에 이미 연구가 많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개선이 필요해서 나는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는 기존의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론을 써서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한 방법론이 정말 좋은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학부생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결과가 선택입니다. 대원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고요. 실제 결과를 도출해 오셔야 됩니다. 실험 결과를. 물론 정말 이론적인 연구를 할 거다. 정말 이론적인 연구다.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실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뭐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되게 취향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굵직한 논문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공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잡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딥러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구 주제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딥러닝 자체에 대한 방법론 개선 연구일 수도 있고, 딥러닝을 이제 뭐 행정이나 뭐 도시나 이제 그죠 환경이나 그런 곳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논문일 수도 있고요. 뭐든 괜찮아요. 어떤 거라고 해서 더 가치 있고 더 가치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가치는 사실 어떤 분야를 하면서 이제 가치가 그 생긴다기보다는 요거, 결국에는. 정말 본인의 그 분야에서 정말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기존에 있는 걸로 이미 할수 있는 건데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닌 건지. 그게 이제 굉장한 가치의 좀 차이를 만들 거고, 그게 청중들한테도 전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뭐 주제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퍼드에서 이제 각 과목마다 실제로 그 과목의 마지막에 프로젝트 발표를 이제 하고, 여기는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페이퍼를 작성하고, 이제 포스터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스탠포드랑 비슷한 대학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바쁘실 테니까,
페이퍼까지는 작성 안 하고 발표, PPT만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물론 PPT도 안 만드셔도 됩니다. 선택이에요. 모든 건 선택이에요. 가장 본인이 다른 분들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PPT 하셔도 되고, 실판에 적으셔도 되고, 뭐든 괜찮아요. 다만 청중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를 찾을 때 만약에 좀 머신러닝 쪽으로 많이 하실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 실린 논문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중간이나 기말고사만큼이나 중요한 거라서요. 팀 선정은 언제 발표되나요? 아, 그죠. 그거는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서로 학생 여러분들끼리 연락처를 알수 있진 않죠? 온라인 강의실에서. 쪽지를 서로 보낼 수 있나요? 학생분들끼리? 쪽지 가능한가요? 어떠신가요? 아, 쪽지 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거는 좀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명단만 온라인 강의실에 기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서로 보고 서로 쪽지를 보내서 전화번호를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아, 네, 좋습니다. 네, 메시지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또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아,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분들은 결국 본인 연구하시는 거 가져와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대학원생 분들은 근데 뭐 옛날에 이미 제출한 논문을 가져와서 한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작업 중인 논문이나 지금 작업 중인 연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맞게 좀 우리가 배운 수업에 맞게 적용을 해서 발표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사실 이제 요 기말 프로젝트가 여러분 로드가 크려면은 굉장히 클수 있고 로드가 안 크려면은 이보다 안클 수도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중간 기말만큼이나 굉장히 큰 배점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본 과목은 제가 다른 과제는 거의 잘안 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말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기말만큼이나 중요한 거고 특히나 뭐 대학원생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부 고학년 분들에게는 사실은 뭐 과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본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게 본인 커리어에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발전시키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뭐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나중에 논문을 써보면 하는 한 가지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말 프로젝트는 수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걸로 또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수업 넘어갈게요.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요. 아, 네. 수업을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네요. 네, 그거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참고해서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랑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는 걸까요? 아.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갑니다.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가고, 여러분 답은 이제 국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영어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손을 대시면 제가 영어 해석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시험을 못풀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프로젝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언어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수강생 중에. 그죠? 혹시 그 한국어를 이제 그 알아듣거나 이제 발표하기가 약간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DM 날려주세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 자료만큼은 영어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은 이제 한국어를 약간 좀 어렵다. 질문, 지금 DM을 날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시면, 한 분도 없으시면은 발표 자료는 이제 공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랑 발표 모두. 네, 그러면은 수업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뉴럴 넷으로 지금 넘어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뉴럴 넷을 하게 됐는지, 그죠? 그다음에 뉴럴 넷을 하면서 왜 우리가 논리니어리티를 가져가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웃풋 액티베이션으로는 뭘할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 히든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은 뭘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아웃풋 액티베이션은 당연히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많이 쓰죠. 클래식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것들 변형들은 없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렐루라는 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쓰였던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렐루가 나오게 됐는지 봤었고, 그다음에 렐루 외에 또 렐루의 변형들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젤루라는 걸 봤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뭐 렐루, 젤루, 하이퍼볼릭 텐젠트, 시그모이드들이 다 못하는 태스크는 뭐고, 그래서 어떤 액티베이션이 또 추가적으로 제한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뉴런에 어떻게 실제로 학습하는지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예제로 같이 한번 봤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체인 룰을 우리가 이제 적용만 하면은 끝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프트맥스도 액티베이션 펑션인가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맥스도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은 꼭 아웃풋 레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맥스가 이제 아웃풋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도 액티베이션으로 쓰이고 있죠, 결국.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아, 네. 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사선일입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8페이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eed Forward Network Defines a Mapping 이 라인에서 저 세미콜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파라미터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사실 뭐 표현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wx 더하기 b 그다음에 여기도 y2 더하기 b2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그냥 fx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fx가 아니라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된. 즉 여기서 세타는 뭐냐? 세타는 w1, w2, b1, b2를 다 망라하는 그냥 이걸 다 하나로 포괄하는 파라미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세타를 그러면,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아, 네, 그러면, 세타의 경우에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전체 파라미터를 가리키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맞습니다. 아, 네. 정확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스피커 키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DM으로 날려주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네, 한번 가볼게요. 아, 그죠. 논리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인풋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샘플을 변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아웃풋의 차원을 높인다기보다는 비선형성을 이용해 더 높은 차원을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얘를 의미 없이 차원을 늘리면은 그땐 결과가 똑같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더 이제 구분이 되도록 하는 차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차원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막 차원을 잘 늘리면은 트레이닝에서는 에러가 굉장히 약간 줄수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에러는 줄지만 이렇게 차원을 늘리는 게 실제로 나중에 뭐 테스트 같은 데서 뭐 요런 데이터가 또 나왔다. 그죠? 요런 데이터 많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여전히 이제 잘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학습이 없이 우리가 이런 뭐 사람이 직접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죠. 커널에 대응되는 매핑. 그걸 우리가 뭐 피처 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고차원으로 가서 구분이 되게 할 수는 있지만 트레이닝에서는 그게 또 먹힐지 모르겠지만 테스트에서는 그게 또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 자체를 학습하는 이제 뉴런 예수로 가게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아웃풋의 차원을 이제 높인다기보다는 비선형성을 이용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소프트넥스를 사용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태스크를 할 때를 가정한 거죠. 지금 소프트맥스를 아웃풋 레이어에 쓴다는 말은 일단 어디로 갈까요? 그죠? 여기는 즉 우리가 결국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양이일 확률, 강아지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양이일 확률과 강아지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꼭 확률을 구하진 않아도 돼요. 이제 어쨌든 우리 모델이 내뱉는 고양이와 관련된 스코어, 강아지와 관련된 스코어를 내뱉어야 돼요. 꼭 소프트맥스를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스코어를 내뱉어야 되는 거고, 사실 얘보다만 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가 만약에 실제로 고양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소프트맥스가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쓴다는 말은 얘의 합을 우리가 1로 만들어주니까. 그죠? 합을 1로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면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때 로스 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기반에 로스를 써도 이만큼의 성능을 나오는 방법들이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 성능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꼭쓸 필요는 없고요. 성능만이 목적이면. 하지만 이제 소프트맥스는 우리에게 확률 값을 구해주니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 질문 드린 학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웃풋 레이어 값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값으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값을 다 더해서 각 원소들한테 나눠주면은 그때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값들 합도 1이 돼서 확률 조건에 만족하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 안 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돌려서 확률 값을 구했을 때 혹시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 이제, 하지만 이제, 뭐, 그것도 괜찮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X가 있고, 여기서 뭐, W 곱해가지고, 뭐, H 나오고, 그죠. 그러면은, 이 H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 한번 거쳐가지고,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 학생분의 질문은, 여기서 소프트맥스 안 하고, 그냥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이 H 단에서, 그냥 서메이션 해가지고 나눠줘도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사실은 말은 되죠. 말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랑 여기 서브트맥스랑 차이는 그러면 익스포넨셜 하나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서메이션에서 나눠준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여기 서브트맥스를 하게 해주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서브트맥스를 하게 해주면 익스포넨셜이니까 다 양수가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익스포넨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합은 1이 되게 뭐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다 양수라는 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 더해서 우리가 나눠주면 그죠. 그 까닭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어쨌든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 성질들이 있고 소프트맥스는 결국 나눠먹기인 거죠. 제로, 걔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나요? 즉 합이 1인 게 일단은 무조건 합이 1이어야 되니까 하나가 커지려면 작은 거는 이제 어쨌든 0에 가깝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양수라는 제약이 없으면은 사실은 다 양수라는 제약이 없으면은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정답지가 아닌 클래스에서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계속 작아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100, 1000, 1000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뭐 서메이션 하면은 나눠주면은 뭐 합은 1로 만들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값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스케일을 보정해 주는 역할도 사실 소프트맥스의 이제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맥스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소프트맥스 대안도 많고 소프트맥스 문제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스파르스한 걸 표현 못하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이제 대체하는 많은 연구들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위해서 소프트맥스가 꼭 필요하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16쪽 세 번째 줄에 관한 질문입니다. 16쪽의 세 번째 요건가요? 네, 그래서, 아, 네, 아,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 세미콜론이 만약에 저 분포에서 쓰일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제가 수업 때 이거 말씀 안 드리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그럼 요게 지금 정규 분포고요. 가오시안 정규 분포고 얘가 민. 아이고. 얘가 이제 민. 그다음에 얘가 variance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y라는 랜덤 variable이 결국에는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민, 얘가 variance다. 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또 질문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요거를 제가 남겨 놓은 게 뭐냐면요. 이제 작년인가 나왔던 2년 전인가 나왔던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미지넷이라는 거에서 트레이닝할 때, 이미지넷은 데이터 이름입니다. 데이터, 이 데이터에서 이제 분류 실험을 하는 거예요. 탑 1은 우리 모델이 내뱉은, 결국 우리는 소프트맥스로 아웃풋을 내보내니까 각 클래스마다 어쨌든 뭐 아웃풋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고양이일 확률, 강아지일 확률 뭐알수 있고 꼭 소프트맥스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우리 모델이 어떤 클래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예측했는지, 그다음은 뭔지 그 순서는 다알수 있는 겁니다. 그럼 탑 1이라는 거는 우리 모델이 가장 첫 번째로 내뱉은 클래스가 실제 정답일 확률. 탑 5는 우리 모델이 내뱉은 정답지 5개 중에서 실제 정답이 있냐 없냐 그거죠. 그러면 당연히 탑 5가 탑1 당연히 이상이겠죠 점수는. 그죠? 얘는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 모델이. 얘는 무조건 하나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이 논문이 말하고 있는 건요. 자, 이거 각각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제 다뭐 소프트맥스 1대1 대응 되는 건 아닌데, 소프트맥스로 우리가 로스를 재고,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로 우리가 한 거.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안 쓰고 시그모이드로 한 거. 그죠? 소프트맥스 안 쓴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스퀘어 에러 이것도 소프트맥스에 우리가 안 쓰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리그레션에서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MSE 에러 쓴거 이런 것들에 지금 성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성능을 보면요 뭐 소프트맥스 쓴거 그죠? 시그모이드 쓴거 스퀘어 에러 쓴거
그죠? 뭐가 굳이 좋다라는 스퀘어 대로는 이제 뭐탑 5는 약간 안 좋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시그모이드랑 요거 소프트웨어 비교하면 탑 5에서 뭐가 좋다 말 못하고요. 탑 1에서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프트맥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류를 위해서 그거는 아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소프트맥스보다 훨씬 더 나은, 항상 더 나은 다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은 표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분포 같은 표현 맞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저희가 RNN은 이제는 저희가 피드포워드를 배웠고, 이번에 RNN을 배우고 이제 다음 주에 CNN과 트랜스포머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제 RNN을 배울 건데요. 이제 RNN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모른다. RNN이라는 걸난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뭐 저에게 지금 DM을 날려주시거나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DM을 날려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손은 이제 내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RNN을 많이 쓰게 된 계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주어진 문장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아닌지 잘 판단해 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단어 간의 조합을 보고 또 그거의 순서를 고려하면서 그 순서가 고려된 단어 간의 조합을 보면서 아, 이게 좀 그럴듯한 문장이구나 또는 그럴듯하지 않은 문장이구나 그거를 이제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오겠죠.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뭐 가을 날씨 뭐 이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센텐스의 결국 확률을 내뱉는 건데요. 즉 이게 정말 그럴듯한 문장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을 우리가 내뱉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M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M개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M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P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그냥 이거죠. P의 W1, W2는 그냥 우리가 P의 W1, W2와 W1, 그다음에 PW1 이렇게 그냥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거를 지금 여러 개로 가면 W1, W2, W3면 그때는 또 W3 바 W1, W2 그다음에 PW2 바 W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1번에서 쓴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건첫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 그다음에 첫 번째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것까지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 이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가장 최근에 n개까지만 우리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거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위에랑 달라진 거는 뭐다? 위에는 직전 단어부터 처음 단어까지 다 고려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죠? 직전 단어부터, 그다음에 최근 n개까지만 보는 거예요. 최근 n개까지만. 그러면 이제 완전 처음 나왔던 단어들은 우리가 일단은 무시하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카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그램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속된 두 개의 단어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일단 워드를 일단 기준으로 할게요. 단위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트라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그램이 3이죠. 그럼 이제 단어 세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W1, W2를 기반으로 W3가 나오고 이것까지 고르는 건 우리가 트라이그램이라고. 사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쪼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딱 분모에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실제로 전체 단어 중에서 이 특정 W1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에서 W1이란 단어가 몇번 나왔니? 그 빈도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분자는 지금 W1과 W2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죠. 그럼 W1과 W2가 연속적으로 그 순서대로 나온 빈도를 또 찾는 겁니다. 이렇게. 3이면, 트라이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n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어렵냐? 라고 하면은, 딱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n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n이 만약 10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정 단어 10개가 연속된 빈도는 사실 문서에서 뭐한개 정도 있겠죠. 10개까지 길어지면 굉장히 스파스 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듯하지 않은 문장이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계산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n을 고려할수록 더 많은 n을 고려할수록 우리는 스파스하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어렵다.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2나 3으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2나 3으로. 우리가 뭐 이런 뭐 굉장히 긴 문장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이그램이나 트라이그램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빈칸 채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뭔가를 열었어요. 뭘 열었대.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가장 그럴듯한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여는 거는 뭘까요? 책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책이 이제 나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이 문장 자체를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아, 뭐 시험 감독관이 시계를 본다. 이제 학생들이 뭘 엽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연다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특정한 우리가 이렇게 딱 자르는 거는 뭔가 흥기가 있긴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을 더 키운다고 가정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이 아니라 더 우리가 많은 걸 고려하게 되는 순간, 더 많은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RNN을 한번 적용해보자. 자, RNN은 이제, 자, 우리가 뉴럴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어제 배운 거죠. 요 같은 경우는 X에서, 자, 인풋이 주어지고, 여기 웨이트 곱하고, 뭐, 렐루 같은 거 해가지고, 히든 만들어내고, 히든에서 또 웨이트 곱해가지고, 자, Y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였어요.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y가 뭐 다시 쓰인다거나 아니면 이 h가 다시 쓰인다거나 그런 좀 리커런트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왜 피드포워드다? 우리가 포워드 단계에서 백워드가 아니라 백프로페이션이 아니라 포워드 단계에서는 그냥 위로 쭉 계속하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리커런트 뉴럴넷이라는 겁니다. 리커런트 뉴럴넷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정보가 일단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채팅창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인데요.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얘는 얘가 이제 묶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쏙 하고 자른다. 그러면 이제 얘가 쫙 펴지겠죠. 그게 unfold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RNN이라는 거는 다음 같이 순차적으로, 자, 시간을 고려한, 그죠? 순서를 고려해서 하나씩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마치 그냥 이미지, 뭐, 단어 하나, 예를 들어 단어 하나가 이렇게 고려되고 있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단어 하나, 첫 번째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리커런트한 연산은 뭐꼭 이런 인공지능 분야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뭐 제어 쪽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쓰였죠. 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시계열을 모델링 하는 거는 어디에서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제 인풋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때 이제 뭐 이런 리커런트 연산이 많이 쓰였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여기서 세매 타임마다 또 인풋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매 타임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매 타임마다 인풋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RNN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요. RNN으로 무한히 많은 길이의 인풋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들어와도. 아시겠죠? 즉, 우리가 문장 길이가 이제 단어가 10개 있는 문장이 들어오든, 20개 있는 문장이 들어오든, 30개가 들어있는 문장이 들어오든 다 상관없이 하나의 모델을 우리는 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들어와도 우리는 다 커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시퀀스 랭스, 여기 시퀀스라고 하면요. 이제 센텐스를 더 포괄하는 이제 큰 개념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 시퀀스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결국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순서가 있는 거는 문장도 여러분 순서가 있죠. 단어 순서가 있고, 하지만 문장만 있습니까? 아니죠. 시계열도 있죠. 마치 뭐 시간에 따른 뭐 주식,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랭스에 상관없이 뭐 시퀀스 랭스가 무한이든 뭐가 됐든 우리는 항상 좀 잘하고 싶은 모델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서 W라는 게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가요. W라는 게. 여기서는 매트릭스가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기 U, W, 그다음에 여기 V 이런 식으로. 자, U가 의미하는 거는 인풋을 우리가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U랑 인풋이랑 결국 곱해지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W는 과거의 정보를 잘 넘겨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어쨌든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나타낼 때또한 번의 트랜스포메이션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T가 붙은 것도 있고, T가 여기서 타임인 타임, 순서. T가 붙은 것도 있고, T가 붙지 않은 것도 있죠. U, W, V는 지금 T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U랑 W랑 V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쉐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U, W, V. 이걸로 모든 타임 시퀀스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왜 이렇게 짜여져 있냐? 우리가 아무리, 자, 만약에 우리가 U랑 W랑 V가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U랑 W랑 V가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줬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이제 무한히 많은 게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만큼 무한히 많은 또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비효율적이겠죠. 여기서는 U랑 WV를 시간에 따라서 다 공통의 U랑 WV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 V끼리 다. 또이 U끼리는 다 같은 겁니다. 이 W끼리는 다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RNN, 우리가 뭐 바닐라 RNN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또 얼만 RNN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여기 F는 이제 하이퍼보레이 탄젠트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요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들어와서 그 다음 단어 우리가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어 들어와서 이전 단어랑 지금 들어온 단어랑 조합해서 그 다음에 올 단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 들어온 단어랑 과거의 정보랑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 단어 예측하고, 그 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인풋,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논리니어리티 통해서 H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드포워드 뉴런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분류를 하는 문제다. 그럼 마찬가지로 V 곱한 다음에 소프트맥스에서 아웃풋 내보내는 거예요. 리그레션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얘 곱해가지고 그냥 아웃풋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RNN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Y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Y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면 한번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를 일단은 H가 일단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H가. H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겠지만 과거의 정보를 요약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매 타임마다 인풋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죠? 매 타임마다 인풋이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H는 과거의 정보랑 지금 정보랑 결합해야 되니까 H는 그럼 당연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Y를 뭘로 만들어 냅니까? Y를. Y는 여기는 H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요. 그냥 H에다가 여기 V하고 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H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Y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H가 나오는데요. 얘를 우리가 뭐 히든 스테이트라고 RNN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얘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정보를 다좀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얘를 볼 때는 결국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게이 H가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멘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해할 때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이해할 때 아니면 어떤 논문을 이해할 때그 논문이 약간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한 건지. 그럴 때는 좀 각각의 디멘전을 또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디멘전을 생각하는 게. 자, 우리가 여기서 인풋은 우리가 보통 벡터로 주어지고요. 인풋 벡터. 그다음에 이제 U는 파라미터. 피드 포워드랑 똑같습니다.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거고요.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해가지고 H는 결국 벡터로 주어지는 겁니다. 벡터로 이렇게. 벡터로. 자, 여기도 벡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엔 이제 이 벡터를 뭐 백디멘전 이렇게 나타낼까요? 백디멘전. 그죠? 네, 백디멘션에 이렇게 숫자 벡터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만약 문장이 굉장히 길어. 문장이 막 50개 단어, 1000개 단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픽스 사이즈 벡터에 다 들어 정말 정보를 다 축약할 수 있냐?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뭐 LSTM은 그걸 완화해 주긴 하지만 얘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있다라는 점. 하지만 어쨌든 이 H는 과거의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메타임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Y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메타임마다 Y를 내보낼 필요는 없어요. 태스크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태스크가 자, 그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다. 지금까지 단어 주어졌고 그 다음 단어 예측.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주어졌고 그 다음 단어 예측. 이런 태스크면은 메타임마다 아웃풋을 우리가 내보내야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태스크가 문장 분류다. 그냥 이 전체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굳이 아웃풋 안 보내고 마지막에서만 아웃풋 내보내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UVW 얘는 타임에 따라서 우리가 쉐어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지만 이제 뭐든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RNN에서 이렇게 뭐 UVW 하긴 했지만 쉐어한다고 하지만은 왜꼭 쉐어해야 돼라고 질문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UVW에 따라 이거를 변화시킨 논문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수업에서는 가장 이제 전통적인 그다음에 가장 범용적인 모델을 우리는 일단은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주식을 모델링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뭐 코로나 이후로 나눠서 한번 접근할게요. 좀 많이 양상이 달라졌겠죠. 주식의 양상이. 그럼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인데, 자, 여기 W가 결국 담당하는 게 뭐예요?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 그죠?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W가 지금 모든 타임에 대해서 다 공통이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서 쓰던 W랑 코로나 이전에서 W 트랜지션이랑 주가가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랑 코로나 이후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 많이 한다면은 뭔가 이제 특정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런 W들이 쉐어되는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이 W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또 메타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RNN을 학습을 시키긴 해야겠죠. 여기서 RNN의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건 뭘까요? 자, U랑 V랑 W죠. 왜? X는 주어지는 거 일단. 그죠? X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H는 결국 U가 있으면 U랑 W가 있으면 H는 고정되는 거예요. U랑 W가 있으면. H는 그냥 요거니까. U랑 W가 학습되는 거고요.
또 V가 학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학습한다? 학습하는 방식은 feedforward랑 동일합니다. 결국에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으면 여기서는 모델의 아웃풋 값이 타임마다 지금 일단 나오고 있죠. 그죠? 원래 같으면은 원래 일반적인 뉴럴넷 같으면은 요거 없이 다 이렇게 하나만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타임마다 아웃풋이 있는 거고 실제로 타임마다 정답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타임마다 에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붙은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예측치, 그다음 실제 정답. 그거를 모든 타임에 대해서 다 더합니다. 모든 타임에 대해서 다 더한다. 얘는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한 거죠. 네. 모든 타임에 대해서 다 더하고 얘를 우리가 U로 미분하고 V로 미분하고 W로 미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우리가 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피드포워드랑. 다만 여기서 뭐 BP, TT, 뭐 슬롯 타임이라는 게 붙은 이유는 결국에는 얘가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 거쳐서 타임에 이제 관통해서 가니까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계산하는 방식은 결국엔 그라디언트로 계산하는 거는 피드포워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교수님, 그 파라메터 네. 러닝 위드 PTT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U랑 V랑 W가 같이 변화돼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닌가요?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게 공유가 그 어떤... 네. 아니라 네. 학습이 진행될수록 업데이트가 네. 되어서 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해 주신 게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U가 있고 여기도 U가 있고 여기도 U가 있는데 그러면 이 U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가요? 학습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저...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되게 그죠. 요거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U는 일단 지금 우리가 쉐어되고 있는 거죠. U는 쉐어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그라디언트가 공통적으로 여기서 계산된 그라디언트가 전부 여기 U에 다 할당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공통된 U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U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결국엔 이제 여기 있죠, 요거. 그죠? 요게 있죠? 그럼 사실은 이제 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U가 로스에 미친 영향. 로스는 이제 여기서도 로스가 하나 있고 여기서도 로스가 하나 있고 여기서도 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 여기 1번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나오는 이 U만 영향을 미치겠죠. 얘는 영향 안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 미친 영향.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이렇게 미친 영향. 또 이렇게 미친 영향. 이거를 다 깡그리 다 우리가 다 더해 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걸로 결국 U를 업데이트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그라디언트 하나 구해서 모든 U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계속 공유가 되는 겁니다. 다 동일한 U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예시로 그러면 이제 일단은 E3에 대해서 여기 에러,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러에 대해서 W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를 지금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체인 룰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체인 룰로. 그죠? W가 이제 H3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H3가 우리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 아웃풋이 이 에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쪼개서 우리가 결국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회귀성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 RN을 적용하면 예측값을 구하는데 효율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주어진 시계열의 사실 패턴을 만약에 알고 있다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패턴의 성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통적인 모델 쓰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딥러닝과 RNN을 쓰는 이유는 주어진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을지 잘 모르니까 이제 뉴럴넷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면 좋은, 뉴럴넷이 알아서 좀 좋은 피처를 뽑아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뉴럴넷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뭐좀 자기 상관성이 강하다, 아니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좀 주기성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잘 모델링 할수 있는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을 고려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또그 U와 마찬가지로 W나 V도 공통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공통입니다. 지금 T 안 붙어 있는 거다 공통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에러가 이후 과정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에러는 누적되나요? 중간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중간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그 만약에 여기 예측치에서의 에러라고 한다면 이 예측치에서의 에러는 우리가 계속 누적시켜서 전체 에러에 대해서 지금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긴 합니다. 네, 전체 에러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RNN을 우리가 백프로파이션을 학습하는지까지 살펴본 거예요. 결국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제로 E3만 본 거긴 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E3가 우리가 만약 학습한다고 하면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더하기 E4로 그냥 바뀌는 것뿐입니다. 뭐 E0도 여기 있고 이걸로만 그냥 바뀌는 것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 미분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건 똑같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고려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체인 룰이 하나 들어간다 정도 외에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뉴런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과 모든 게 동일해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